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주변을 보면은 가장들이 좀 이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믿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거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낭만적인 견해를 갖기가 어렵죠. 그냥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큰 이익이 주어지면은 어떤 양식이라든지 상식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자신에 맞춰서 합리화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북한의 종전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전직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분은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강단에 계시지 않고 대학 교수로 활동하지 않고 아마 현실 세계 사업을 하거나 생업 전순에서 치열하게 아마 살아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 번 더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적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 같으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적대 세력이 확실한 재래식 무기를 확실하게 압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라는 부분이 넘어서 종전 그런 협정을 손에 넣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인간을 리얼하게 보는 사람들 같으면은 대개 시나리오가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세상에 많은 일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잘못된 판단, 오판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가족을 어렵게 하고 조직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무력보다도 훨씬 더 겁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 대한 오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전은 결코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